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붉은 벽돌의 이 건물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.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가 지은 감옥으로 식민 지배에 맞섰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습니다. 1920년대 초반에 건축된 여러 옥사와 공작사, 사형장 등은 그 시대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때의 역경과 고난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가곤 합니다. 우리에게는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인류에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 공간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번에 서대문형무소를 제 작업 방식대로 3D펜을 사용해서 재현하고 2009년에 발견된 1936년 서대문형무소 도면을 바탕으로 당시 모습을 복원할 것입니다. 공간의 복원과 보존은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 느낄 수 있는 선조들의 굳은 신념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긴 복도와 여러 개의 감방이 있는 옥사에는 눕지도 못할 만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살이를 하던 곳입니다. 현재는 옥사 중 많은 부분이 철거되었고 철거된 옥사가 있던 자리에는 발견된 도면을 바탕으로 붉은 벽돌로 표시해 두었습니다. 현재 남아있는 옥사에는 수감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옥살이를 했는지 느껴볼 수 있도록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. 건물의 특이한 점은 간수들이 한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긴 복도의 끝에서 새 옥사가 만나게끔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 와중에도 감방과 감방 사이 수감자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벽을 두드려 암호를 주고받았을 정도로 암울한 사강 속에서의 굳건한 의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부채 모양의 이 구조물은 수감자들이 볕을 쬐거나 간단한 운동을 했던 격벽장입니다. 서로 대화하거나 도주를 막기 위해 격벽을 세워 수감자들을 분리했습니다. 가운데서 보면 상당히 묘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. 이외에도 사형장, 보안과 청사 등 당시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건물들을 비롯해서 지금은 없지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음을 다시금 생각해봅니다. 이처럼 건물을 보존하며 이곳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작업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.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. 내년에는 서대문형무소 근처에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건립됩니다. 아픔의 역사를 떠올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고귀한 정신과 희망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. 약 200대 1 비율로 제작된 2m의 캔버스 위에 서대문형무소와 임시정부 기념관이 완성되었습니다. 역사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복원되지 않은 건물들은 회색 필라멘트로 표현해서 과거와 현재 서대문형무소의 느낌을 어림짐작할 수 있는 마치 미니어처 같으면서도 그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였습니다. 서대문형무소와 임시정부 기념관이 함께 나란히 있듯이 선열들의 정신도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듯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사용하고 있습니다.